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전체가 몇 장인가요? 28장 아닙니까? 약 한 절반 정도로 갔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요, 사도행전 15장 하면은요,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총회다.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은 기독교에서의 제1차 총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 교단 총회의 효시가 예루살렘 총회.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지금 총회가 뭐 제몇 차 총회다 할 때 그 몇 차가 근본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총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설교 중에서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 15장 하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리뷰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셀로엠의 첫 번째 질문이 이 리뷰예요. 1차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요,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이름 우리 기억나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거든요. 이 5명이 항상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어요. 이분들이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말하는 게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이 뭔가? 그것은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이죠. 그래서 사람 둘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분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질문이 하나 있는 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지시가 없었나요? 안디옥 교회만 왜 이런 지시가 있었을까라고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그릇이 준비 안 되어서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10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난 시간 걸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지도를 내가 조그마히 그려놨지만 여러분들 아마 대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해안가 도시 실루기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는 보시면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살람이라는데 여기 살람이라는데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보라는 데 들렸죠. 야, 바보라고요. 이 바보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 그 바보의 그 구브로의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 그분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래요. 이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적으로 이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방해하는 박수 엘리마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했잖아요. 그 방해하는 걸 딱 보고는 그 당시 그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탁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너희놈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이 박수 엘리마한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 9절의 이야기인데요. 9절부터 시작해서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성서에서 이제 보면 바울이란 이름이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 바보라는 데서부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이 바나바가 바보가 되고 바울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농담이지만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부로 선교의 가장 핵심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키는 장면이. 자, 그 후에 이제 이분들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배 타고는 그 지금 밤빌리아로로 가는 거예요. 이 밤빌리아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 이름이 밤빌리아. 밤빌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도시가 버가라는 도시예요. 버가. 여기에서 이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데리고 갔던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집에 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마가가 떠났는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버가에서부터요, 밤빌리아에서부터 이 비시디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지방이라는 건요, 이쪽이에요. 그리고는 거의 맞물려서 갈라디아가 있는데 갈라디아 중에서 이 남갈라디아예요. 남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에서 또 남쪽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있어요. 여기가 다소가 여기 있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사래요. 길리기아. 예. 그래서 이쪽 지방으로 이제 선교 목표를 해서 바울이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갈라디아 쪽으로 그 지역을 비시디아라고도 말해요. 비시디아의 여기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미 이분들이 이게 지금 주후 언제입니까? 1차 여행이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니까 46년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생겨났죠? 주후 3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후 30년에서 지금 이건 46년이니까 16년 동안 이미 저 지역이 예루살렘 분들에 의해서 많이 복음화가 됐어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저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십몇 년 동안에 약 10한 6년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가니까 거기에 소위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 열두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인들도 거기 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 신학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유대인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다음에서 이제 또 이고니온으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남갈라디아 쪽이 저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루스트라는 거기에 디모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2차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자기의 제자로 이제 뽑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더베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저 지금 이 도시들 남갈라디아를 쫙 돌고는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는 장면. 귀환할 때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들리는 게 거기 보면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 들려가서 배를 타고는 구브로에 들리지 않고 배를 타고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한 시간 반을 설명했는데 제가 10분에 끝내버렸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디옥에 딱 들어왔는데요.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딱 들어와 보니까 안디옥에 딱 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미 저 동네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노선과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 노선과 달랐던 거예요. 달라서 이미 이쪽에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다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단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특히 구원론에서 이야기할 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특히 거기에 열두 제자들도 그렇지만 더 심하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룹이 뭐냐면은 저희 바리새인 출신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출신이 참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 출신 중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는 그냥 열을 내는 거예요. 열 내가지고 우리가 안디옥에 한번 찾아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좀 혼내기를 원합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딱 왔는데 벌써 얼굴 색깔도 다르고 벌써 이 다른 거예요. 와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도끼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와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구원론이 변질되고 있는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주지를 않는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울에게 이분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분들과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5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들과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툼. 예. 영어로는 dissension이란 말인데요. 헬라말로는 stasis란 말인데 그걸 사전을 다 보면 무슨 소리냐면 불화, 의견, 상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면 not little 그랬어요. 하지만 great, 큰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예. 큰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변론이란 말은 디베이트라고 그래서요. 네. 수제 테시스란 헬라 말이 뭐냐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논쟁이. 이것 때문에. 1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울에게 삿대질하면서 말이죠. 너는 이단이다. 네.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우리 열두 제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네가 가르치는 식으로 안 가르쳤단다.
구약을 존중하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찹찹해진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말이죠. 분란을 지금 야기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1차 선교 갔다 와서 교회가 이제는 축하해야 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잔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 영적 리더의 도전을 하고 이분들의 영권에 도전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기가 딱 차가지고요. 바울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었음이 틀림없어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이 바울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그분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10년 이상을 주님과 대화해서 받은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에 개종해가지고 45년에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2년 동안 또 1년 같이 있고 또 2년 선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13년을 묵상하며 받은 메시지예요. 이 구원론을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게요. 이 사람들 덜 익은 열매들이야. 괜히 종교성이 있어서 소리나 지르지. 영적 유아들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영적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까분다 그래요. 예.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영적 애꾸들이에요. 한쪽밖에 못 보는. 그리고는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근시안적인 이런 사람들이 조금 배웠다고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깨달았다고 호들갑 부리는 모습이 이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이분들은요 가장 최선이고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보고 교만하고 거기다 또 그냥 침까지 토하면서 말하는 거냐. 열을 내면서 좀 안다고 말이죠.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별거 알지도 못하면서 나 신앙생활 꽤 했어. 어느 교회, 이런 큰 교회, 유명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알고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남을 또 정죄까지 하죠. 자, 이 바리새파 출신 이 크리스찬들의 특색이 있어요. 제가 칠판에 좀 적어놨지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이 자기의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이에요. 사회적인 환경적인 또는 교회적인 배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파리새인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칠판에도 제가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자기가 아는 교리, 자기 교파, 자기 교단, 자기 전통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월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요. 타교리, 예수님 안에서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의 타교리나 타교파나 타교단이나 타전통은 배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얕보는 이런 특색들이 있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나라나 민족의 차이가 좀 있지만요.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성 때문에.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근데 다른데 지금 보셨지만 자기가 애꾼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크게 둘뜬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색깔 녹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모든 세계가 다 녹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걸 빨리 빼버려야 되는데 빼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태도가 뭔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첫째로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단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했어. 그 이단성의 내용이 뭐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면 보면요, 모세가 디도 알죠? 디도 이 그레데셈 출신이에요. 이 헬라 사람인데 디도를 이미 1차 여행 때에 디도를 복음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디옥까지 데려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을 할례시키지 않고 그냥 멤버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방인을 할례도 안 시키고 기독교인화 시키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는 눈은 당신들이 이렇게 이단 사상을 1차 여행을 하면서 뿌려놓고 이제 좀 있으면 또 2차 갈 테고 3차 갈 테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뿌려놨던 이 밤빌리아, 비시디아, 남갈레드 이 도시의 사람들을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혼돈,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법을 변질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교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단의 특징은 첫째가요, 세례 의석이 서로가 달라요. 어떤 때는 물을 뿌리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 그 다음에 교단은 또 의식도 차이가요. 예배 의식이 달라요. 세 번째는요, 조직이 달라요. 조직이. 예컨대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 조직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나온 성공회는 소위 그 칸테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소위 성공회의 제일 높은 분이 한국말로 뭐라 표현하는지 몰라요. 칸테버리라고요. 감리교 같은 거는 감독제도예요. 총감독 제일 높은 분이 전 세계에서. 장로교는 소위 교단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침례교도 교단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이런 조직이나 세례의식이나 예배의식이 다를 뿐이지 구원의 요건은 같아요, 안 같아요? 구원의 요건은 거의 같아요. 구원의 요건은.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 바리새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의 요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은 게 뭐죠? 할례 받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명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새롭게 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무효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분들 때문에 선교지가 다 잘못될 것을 걱정해서 이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다툰 거예요. 서로 이제 다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변론했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바울이 이분들 말 들을 것 같아요? 예? 안 듣죠.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이 종교 싸움은요, 이 교리 싸움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서로가. 예.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분들과 싸움하면서, 그분도 성질이 좀 급한 분 아니에요? 속으로, 아이, 가소롭다. 안 그러면 이분 이런 생각에서, 아, 답답해 죽겠네. 이 꽉 막힌 사람들과, 이 영적 유아들과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요? 예? 그릇이 적은 사람들하고, 바울은 답답했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의 답답함을 이렇게, 바울 안디옥 교회 그 주변의 장로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이런 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누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못 고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내려가서 그래도 파워를 가진 열두 제자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당신의 신학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몇몇 사람을 데리는데 그 중에 디도까지 데려간 거예요. 디도까지. 디도는 하나의 좋은 예거든요.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예예요. 그 사람까지 데려간 거예요.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니까 성서에 보면은 그랬어요. 열두 제자들과 거기 있는 장로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하고는 그분들이 잘 아는 사이니까요. 바울은 그분들과 관계가 잘 좋지 않잖아요. 잘 모르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대요. 1차 여행 동안의 이 보고를, 1차 여행 선교 보고를 그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 선교 보고가 딱 끝나는 순간에요.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요. 막 열을 내면서요. 이제 5절에 보면 나와요. 열을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이방인들 복음화 시켰지?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에게 모세 율법을 꼭 지키게 해라.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을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건 이제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바울이. 특히 거기에서요. 딱,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들도 안 되겠어요. 베드로랑 야보가 볼 땐 이게 문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총회를 한번 열자.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단 총회죠. 예루살렘 총회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의 첫째 되는 총회고 총대원이 누구였냐. 총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서에 보니까 열두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그래요. 근데 총회를 딱 열군요. 총회를 딱 해서 총회에 아마 거기 위원장이 제 생각에는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인데 거기 위원장이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야고보일 수도 있다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고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왜 예수님은 누굽니까? 동생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열두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열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아니에요. 약간 그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자들이 이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거기에 총회장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총회를 열고는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토의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성서에 보면요. 한반론이 여기서 막 오가고 말이죠. 시끄럽고요. 근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요. 항상 이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세파가 있어요. 우파, 그 다음에
중도파, 그 다음에 뭐예요? 좌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세파는 항상 존재해요.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일반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우파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자민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의 전유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받으려면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그 우파가 있어요. 저희 보수파들이요. 좌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좌파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볼 땐 다 하나다. 그 다음에 할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파들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또 중간에 비빔밥 만든 파들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서 말이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이 지금 복잡, 아주 어수선하고 막 이러니까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가서 한마디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요. 발언하는 장면이 7절부터 11절까지. 15장 7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본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있죠?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0장에 누구 이야기? 고넬료 기억나죠? 이 사건 10장 전체 이야기들이요. 11장 한 18절까지 쭉 해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내가 전해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통적인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자기가 이거 경험했는데 너희들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은 너희들 좀 열내지 마. 에? 진짜 복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바울이 가리킨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런 거예요. 에? 지금 열내는 친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멍에를 우리들의 목에다 걸려 그러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고집부리면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 내가 책임, 너희들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욕먹기 싫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 바꿔라. 바울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11절에 이분이 결론 내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에? 이렇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이러니까요. 거기 지금 11절,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총대들이요. 그 열내던 사람들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y kept silent 그랬어요. 한 사람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받아가지고 총회장이 아주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는 은혜스러운 총회예요. 지금 요 근래 우리나라에
총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요, 총회가 싸움판이에요. 이 사회자를 우습게 하는 거고, 거기와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삿대질하고 싸움하고 막 하고 뭐 봉투, 돈 봉투로 왔다 갔다 이런데요.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총회는 이게 제대로 된 총회예요. 지도자가 성령에 의해서 한마디 딱 하니까요, 조용해지는 총회. 이게 기가 막힌 총회죠. 이 베드로의 한마디가 쫙 조용해지니까요, 성령님이 야고보에게 딱 하시는 말씀.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교통정리 내가 해야겠구나. 야고보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베드로가 한 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옹호하는 발언을 13절부터 18절까지 해요. 이 옹호하는 발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가 한 말 너희들 봤지?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런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혜를 탁 받는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딱 인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베드로의 말씀이 맞다. 너희들 지금 할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요,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공부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언제 쓴지 아세요? 지금 제가 볼 땐요, 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 있죠. 요 총회가 끝나자마자, 총회가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전에 같은 49년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디다 글 썼어요? 이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본도, 예? 이쪽에 이쪽 있죠? 네, 예? 갑바도기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년인데 이 총회 직전에 썼거나 직후에 썼거나 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요, 바울이 총회가 끝나자마자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바울이 이쪽 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방문했던 여기에다가 대고 갈라디아서를 쓰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 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총회 전에 또 쓰셨다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보겠지만 거기에 내용이 예하면 총회 후 같은 게 저에게 들어와요. 자, 보세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베드로의 그 발언을 옹호한 후에 야고보가 절충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회원들 앞에서 절충안 뭐냐면, 여보시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러블,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아라. 그 괴롭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괴롭히지 말고, 에? 모세 오경을 꼭 지켜야 된다고 괴롭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괴롭힌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에? 그렇지만 예외 조항을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타협안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예외 조항이 뭐냐? 모세 율법 중에서 지킬 만한 거 한 네 가지만 한번 지키기를 내가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20절에 제안이 나와요. 뭐냐? 첫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자. 거기 이제 첫째 제안이. 두째 제안은 뭐냐? 음행을 하지 말자. 영어는 fornication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혼자들끼리라는 소리는 마찬가지. 또는 미혼자에게 음행을 하지 말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목매어 죽인 고기를, 목매어 죽인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자. 이제 네 번째로는 피를,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자. 그 많은 율법 중에 이 야고보가 요 네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우리가 교통정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야고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울도 여기 앉아있고 바나바도 앉아있고 디도도 앉아있고 지금 또 안디옥에서 오신 사람들도 앉아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런 말씀을 전체 있는 데서 이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이거 그 당시에 이게 녹음도 된 것도 아니고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각 성마다 저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쪽 동네에다가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표되는 서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는 성서에 보니까 반대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23절에서 29절이에요. 편지 내용을 한번 잠깐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려도 돼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저 지도에 나오는 저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는데, 괴롭힌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괴롭힌다는 거예요. 뭘 괴롭혀요? 할례 받아라, 모세 오경, 모세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한다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 뭐라 써 있는지 모르지만요. 흐트러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영어로는 dismantle이라 쓰는데 마음들을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예.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택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와 신라를요. 유다와 신라를 그 공동 그 총회에서요. 나중에 뽑았어요.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교회 멤버들 같아요. 중축 나중에 그분들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을 뽑아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붙여 가지고 이제 올려 보내면서 이분들이 유다와 신라가 가 가지고 대변인 요릇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요. 그 25절 26절에 보면 이 편지 속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는 장면이 뭐라고 높이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높이는 장면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편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유다와 신라와 바나와 바울과 함께 이거 우리가 일치 가결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요긴한 것이 뭡니까? 아까 네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 요 요 네 네 개 예외 조항만 빼놓고 거기 이제 그 이야기가 29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은 구원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믿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편지로서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이 소위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같은 맥락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바울의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요?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데리고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30절부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안디옥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올라갔지만 내려갔다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한 거예요. 무리들이 다 듣고는 이걸 읽고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된 다음에 이제 유다와 실라도 그분들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32절 보면요. 이분들도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 지금 지도자들이 재확인 받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32절을 보면 그 팀들에게 안디옥 팀들에게 권면하고 권면이라는 건 격려해줬다는 소리예요. 격려해주고는 그 다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영어로는 strengthening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고는 선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하고는 33절에 보면은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다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는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교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거기다 좀 줄거세요.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같은 팀들이에요. 그 교회 팀들이 뭐 했느냐? 그분들이 하는 사역은 먼저 티칭 사역을 한 거예요. 티칭,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AMI가 그래서 티칭 사역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지금 이 설교도 지금 티칭 사역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티칭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일본 간 것도 티칭이에요. 티칭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란 말을 썼는데요. 그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이란 말은 뭐냐? 설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파네. 프리칭이란 거예요. 네. 티칭도 하면서 또 설교도 해주고 설교를 나처럼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뭐 짧게 10분을 해도 프리칭하는 거예요. 티칭은 조직적으로 쭉 이야기해 주는 거. 프리칭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냥 탁 뱉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프리칭은 티칭이 아니에요. 티칭 앤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시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만 티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전 스쿨도 나오셔야 되고 토요 클래스에도 나와야 되고 화요 클래스 그렇죠. 셀이 모임에서 또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괴롭힌 거는 여기 분명히 다르죠. 괴롭힌 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괴롭히는 게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예요. 나중에 후회해요. 자,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딱 안디옥에 딱 와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티칭도 하며 프리칭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직도 뭐가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 저쪽 지금 자기가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저 동네 남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가 그쪽 내를 지나가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총회에서 준 편지 한 장 가지고는 이게 티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저 동네 사람들이 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바울아 저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구원론을 설명해 주라. 특히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딴 사람들은 이거 설명할 그런 그 지적 능력이 안 돼요. 영적 능력도 안 되고요. 그냥 바울이 그것을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남갈라디아 학설이 있어요. 남갈라디아.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총회 끝나고서 49년에 어떤 분들은 총회 전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총회 후 같아요. 총회 후에 남갈라디아를 향해서 글 쓰신 글이 갈라디아서다. 그것이 남갈라디아 학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남갈라디아 학설을 믿지 않고 북갈라디아 학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썼냐? 바울이 3차 여행을 할 때 3차 여행은 언제부터 언제죠? 그러면 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하고 대화가 돼요. 53년에서 57년이죠. 그렇죠? 이때 에베소서 안 그러면은 빌립보 중 그쪽에서 이분이 북갈라디아를 향해서 주후 56년에 썼다 그러는 거예요. 56년에. 그러니까 57년이 끝난 때거든요.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북갈라디아를 향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이란 것은 그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자기한테 맞으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요. 주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또 이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도 다 이렇게 눈여겨 이게 귀를 열고는 듣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교인들은 학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렇지만 필요하죠.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북갈라디아 학설이 아니고 무슨 학설이에요? 남갈라디아 학설이에요. 네. 남갈라디아 학설. 자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경과 이제 연결해 가지고요. 근데 이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거성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관계가 예루살렘 총회의 이유도 보면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주님한테 갈 때까지 관계가 그렇게 좋게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싸움한 사이는 아닌데 같이 동력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칠판에다 이제 적었는데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가 가깝지 않았는가? 서로의 그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동역자 같은데 항상 이분들은 앙금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똑같이 우리 같은 우리가 AMI 교인들이지만
겉으로는 다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하잖아요.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앙금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예. 왜? 바울과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분들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 배경의 차이점인데요. 베드로의 바울에 대한 우월감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바울, 내가 너를 상대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내 혼자서 쫙 묵상해 보니 한 10가지가 나와요. 그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드렸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다. 바울아, 너하고 비교 안 된다.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다. 너는 안 그랬잖아. 에? 또 이제 바울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너 교회 세우는데 반석 위에다가 네가 교회를 세우는 거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어. 에? 거기다 뿐이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난 이런 말 당신한테 한 일이 없어. 나 말이야 예수님이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난 낙원 구경도 했다. 너도 했지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목격했고 부활 사건도 내가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지상 계명도 주셨고 직접 지상 사명도 직접 나에게 주셨지 당신한테 준 일이 없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개척자지. 거기에 내가 최고 수장이었단다. 그리고는 핍박받을 때 이 교회를 내가 몸소 지켰던 장본인이란다.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말할 땐 베드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은. 네,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바울을 향해서 보는 또 열등감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어요. 이분이요. 무슨 열등감이냐. 저것도 보니까 한 10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울을 딱 보면은 느끼는 게 첫째가 뭐냐? 나 저 사람보다 교육 수준이 없어. 그래도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어서 아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야. 왜? 그 당시에 그 종교 교파들 있잖아요. 바리새, 사두개파, 서기관, 뭐 열심파 이런 파들 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간 사람만 해도 그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그룹에 들어간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베드로가 볼 때는 바울은 아주 공회의원이고 가말리아 제자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꼬리를 탁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기는 북갈릴리 지방의 시골 어부 출신이고 문화적으로 봐도 자기는 그저 내 민족밖에 모르는 본토 출신이고 에? 자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오늘날 같으면 영어 같은 거죠. 헬라 말도 할 줄 모르고 구약도 잘 모르고 게다가 나는 또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도 하고 에?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가 이게 쪼무라드는 거예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지만 알고 보면 실세는 야고보의 그 야고보의 그늘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코앞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이런 걸 모두 생각하면 꼬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었어요. 예, 제가 한 세 가지를 봤어요. 칠판에다 안 적어놨어요. 바울을 딱 생각하면요. 딱 밥맛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뭐냐.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성장시켜놨는데 요놈의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냥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흐트러뜨린 장본인인 거예요. 예? 교회를 흐트러뜨린 장본인이니까 정말 꽉 안쪽에 뭐 엉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를 그냥 예? 순격해 한 장본인이고 거기다가 말이죠. 예? 자기 교인들 중에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교인 출신 중에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가지고 자기 교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가져와서 투옥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창본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면. 몇 가지를 제가 드렸어요? 세 가지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총회 때 얼굴만 봐도 그냥 정말 세상 사람이면 치가 떨릴 텐데 그래도 총회 때 바울 편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준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쓴뿌리와 이 갈등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해소될 수 있구나. 밑에 쫙 깔려는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낙원에 가서까지도 두 분이 아마 이런 관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 비슷한 이야기지만요. 낙원에 가면 이런 거 다 없어지겠지만요. 그때도 좀 서먹서먹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입장을 좀 봅시다. 그럼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바울의 우월감이 한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바울은 베드로를 딱 보면 자기는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교육 수준 높고 가마리엘의 제자고. 요건 내가 천천히 불러드리니까 적으세요. 칠판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는 바리새파의 종교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었거든요. 세 번째로는 자기는 공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올가두면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베드로는 저 북쪽에 어부였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월 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다 네 번째로는 자기는 구약을 파삭하게 아는 지식인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 자기는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적응력이 투철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이 문화적인 이 적응력이 약해. 여섯 번째로는 자기는 언어적으로 그 당시에 히브리 말도 잘했고 헬라어도 잘했고 고급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거 그 당시에 쓰는 예수님도 쓰신 아라메이게 아라메익어 예수님이도 쓰였던 그래서 이거 방언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이 쓰던 말들 이런 나머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건 하위 계층들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세 말을 바울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는 당신은 말이야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당신은 예수님과 3년 지내면서 같이 지냈지만 나도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나이롱이 아니다. 직접 예수님과 나도 같이 대면했던 사람이야. 이런 그 프라이드가 한 일곱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가졌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바울도요. 그것도 제가 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자, 이 열등의식이 뭔가 봅시다. 이런 걸 제가 대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착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나한테 대입해 보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쫙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지만 내가 묵상할 수 있고 실력이 생기는 그리고 머리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가요. 자, 첫 번째로요. 이 베드로를 향한 열등의식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 열두 제자 아니야. 이것이 이분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이 아킬레스건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이분이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열두 제자로 뽑으시지? 왜 나를 열외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열두 제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두 번째는
나를 예수님이 왜 늦게 불렀냐 이거예요. 몇 년에 불렀어요? 주후 35년에 불렀어요. 몇 살 때? 30세 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불림 받았어요? 적어도 주후 26년 정도.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에요, 불리운 게. 26년, 35년이면. 약간 9년 차이잖아요. 근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뒤늦게예요. 바울이 진짜 사역은 언제 시작했어요? 45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5 빼기 26 하면 얼마 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한 것이 실은 30년부터라고 따지면, 예? 45니까 15년 차이가 나네. 사역도 한 15년 후배.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열등의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열등의식이라기보다는 좀 큰 소리 못 치는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선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요. 바울이 항상 말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제 제자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는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자기의 그 약한 부분,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열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 8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5장 9절에 가서 또 이번에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저 유명 사도들과 관계에 있어서 저는 자기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섯 번째는요. 이런 것 있으면서도 이분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항상 열두 제자들에게서 도움을 받질 못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총회 때 한 번 이렇게 도움을 주셨지만 그 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를 않았어요. 항상 따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열두 제자들의 그 파워가 이분들을 도와주질 못했어요. 이런 것에서 오는 바울의 열등의식.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로 이분이 열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이 기독교계의 주류 지도자들인데 이 주류 지도자 사회에 합류를 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항상 마음에 그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요. 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이 적어도 한 아홉 가지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성서의 소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건 어느 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성서 속에서 내가 느낀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홉 가지를 제가 한번 정돈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그냥 간단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자, 첫째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딱 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열두 제자들, 특히 거기에 제일 지도자 되는 베드로가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이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은 이방까지 가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편지 한 장도 없어요. 요새 같으면 이메일도 한 번 돌리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로요. 이분이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딜 갔어요? 아라비아로 내려갔죠. 아라비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아라비아가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시내산으로 내려갔거든요. 3년 동안 운동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편지 한 통 보낸 것도 없고 또는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준 것도 없고 본인도 온 일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시켜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게 바울이에요.
이제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이분한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리고는 3년 아라비아 생활 끝나고는 이분이 어딜 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다메섹에서 거기에 있는 주변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열두 제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이분들이 열두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했어요?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만나도록 주선했어요? 바나바죠. 그렇죠? 그럴 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아까 갈라디아서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잠깐 보겠지만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 그때 가서 만난 분은 야고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1장 19절에서. 베드로도 목에 힘 딱 주가 안 만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잠깐 야고보를 만나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는 죽이려고 그냥 막 이제 잠복을 하고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울을 보호해줬던 이름 없는 몇몇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바울을 감싸고는 숨겨가지고 우리 같으면 인천에 가이사라를 보내가지고 고향으로 배태워서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야고보나 베드로가 특히 예루살렘에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정치적인 파워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가서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있었는데 한마디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은근히 바울 저 형제 잡혀가지고 그냥 콩밥 먹고 아마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 말은요.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고는 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요. 바울이 다소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7년 있었지요. 7년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 네.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서 목숨을 바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주류 지도자들이 자기를 갈세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섯 번째로 7년이 다 됐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만 나타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베드로가 시켜서 간 게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직접 주님에게 말씀을 받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아 베드로 선생님이 당신한테 말해서 나 데리러 왔어요? 바나바가 아닌데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그 섭섭함이 깔려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1차 여행 쫙 갔다 왔어요. 1차 여행 동안에 준비할 때나 가서 있는 동안이나 또 갔다 와서나 한 번도 열두 제자들이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선교 언금도 안 보내고 뭐 뒤에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런데 갔다 오니까 딴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보니까 딴소리. 오히려 베드로의 제자들이 바리새 출신들이 와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막 외치는 그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아홉 번째,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으나 이 감정이요,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을 제가요, 이제 이 바울이요, 베드로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그 감정을 갈라디아서는 건 다
바울이 쓰셨지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적나라하게 그분의 감정을 이렇게 그분의 손을 통해서 쓰게끔 하셨어요. 한번 그 감정을 한번 잠깐 봐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잠깐 열어봐 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갈라디아서 2장은 누구나 다 열어보세요. 여셨어요? 2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를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4년 후에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럼 이게 지금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14년 후에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그렇죠? 만나고는 이분이 만난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14년이란 거예요. 그럼 35년이죠? 35년에 더하기 14를 하면 언제예요? 49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에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에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여기까지는 이야기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명한 자들에게, 거기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요, 이제 그 열두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좀 시니컬하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 유명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지금 지칭하는 게 간접적으로. 좀 이따 나오면 이제 직설이 또 나와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내용을요. 이유는 왜 보고를 했느냐?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이제 1차 여행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케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이론이요 그대로 교계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질투심, 자기와 좀 다른 배경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인데도 예?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예루살렘 총회에 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전한 구원의 복음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왜냐? 알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미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1차 여행 때 다닐 때 디도를 할례를 안 시키고 데리고 다녔거든요. 사역자로 임명까지 한 거예요. 그럼 밑에 지금 이분들이 예루살렘 팀들이 이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미 체킹하면서 다닌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스파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바울이 참 담대한 게 그 스파이가 있으면 빨리 할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더 고집을 부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요 자유가 뭡니까? 율법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아주 좋아하시죠?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2장 19절부터 18절 쭉 보면요. 율법을 행해서 죽어버려서 나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 그 이야기가 20절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장 우리 몇 절입니까? 아,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누구에게 복종 안 했어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복음의 진리에다가 거기다 줄을 건너서 1장 잠깐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장 6절에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또 다른 복음이에요.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강조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약화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6절, 2장 6절 다시 보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지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가로를 딱 쳐놨어요. 뭐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딱 닫아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야고보나 베드로나 너희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가 사역을 할 때 날 도와준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아니면 이방인들에게요, 복음 전함을 맡기를 했는데 나는 무할례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그 사람은 할례자를 복음,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베드로와 차별화시켜 버려요. 나는 전 세계의 99.9%의 세계 인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베드로는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 저분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은 비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 베드로가 자기를 차별화시키는데 은근히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더 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소위 오리지널 쓴뿌리들, 예?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기둥같이 여긴다고 딱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한 거예요. 그분들을요. 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에게로 가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느니 그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영적 거성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것 서로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 가지고요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랬어요. 너희들이 권면이나 너희들이 어디 뭐 서로 평안이나 뭐가 있느냐,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 자기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해지면 바울은 바울이 아니죠. 그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서로가 이러지만 이분들의 멋있는 부분은 뭐냐? 나중에 가서는 후반기에 가서는 이분들은 서로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은 안 했지만 항상 서로가 저기 제자들끼리는 서로 교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같은 사람은 본래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선교행 같이 갔잖아요, 마가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가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베드로의 아들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그 마가를 또 바울이 데려다가 자기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성서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사역한 이야기는 많이 거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서로 이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성품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 이렇게 잘 다듬어 주면서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씹더라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에? 그러면서 그걸 안아주는 안아주고 그냥 나와 다르다 저 사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자가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예 처음부터 성품도 다르고 종자가 달라. 그리고는 인정해주고는 같이 그냥 인정하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 썼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화평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항상 그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하, 화평치 않게 하는 일들이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구나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있는 거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교통정리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급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바울도 보면은 둘이 다른데도 서로가 화평케 하는 일을 맥시멈 최대한을 하면서 같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보면 그래도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변질이 안 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서적인 구원론을 자기도 그대로 그냥 옹호해 주는 거예요. 인간 거기에서 그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나쁜다고 해서요. 그분의 그 본질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뽑아가지고 저거 틀렸어 말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짠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딱 놓고는 진리 속에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요. 예루살렘 총회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했느냐. 오늘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일곱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이 총회를 통해서 구원론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라는 것이 정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선호 사상과 우월 사상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총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공식 인정됐어요. 이건 굉장히 참 기쁜 일이죠. 그것도 자기네와 바울과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진 자기 선배들에게서 바울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 열두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바울 신학이 그분의 구원론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다섯 번째로 바울이 이제 그 후부터 2차, 3차, 4차까지 선교여행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여행에 힘을 실어주고 그 선교여행이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총회가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총회를 또 열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신학적 선교적 기틀을 잡아주는 총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는 그 후에 많은 교단들의 기독교 교단들의 총회의 모판이 되었고 모본이 되어 왔었어요. 오늘은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몇 장이요? 15장. 예.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이제 셀 모임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하시면 아하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잡혀갈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던 우리 베드로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의 두 분의 그 양면성을 섭렵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장단점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결과로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그러한 성서적인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총회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메시지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잘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격려,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